여러분 안녕. 와, 척척 본의 아닌 줄 알았어요. 하이파이브. 아, 싫어요. 아리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긴장되세요? 네, 물만 한 5리터 먹은 것 같아요. 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죠. 사육사를 10년 정도. 주로 어떤 동물을 사육하셨나요? 애기 동물들하고요. 파충류. 막 악어 입에 손 넣고 이런 거 하셨어요? 아, 그거는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10월 정도면 좀 따뜻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따뜻해지니까 진드기나 기생충도 많이 출현하잖아요.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심상사상충. 심장사상충. 심장사상충. 하이하이. 이 시기를 중점으로 좀 철저하게 다들 예방을 좀 해주셔야 돼서. 단종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진실, 거짓. 왜 이런 거 시키세요? 구충제와 예방접종은 표현이 다를 뿐 같은 말이다? 진실. 둘 다 질병을 예방한다는 점이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서 예방접종은 사람으로 치면은요 계절마다 좀 맞는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구충제는 말 그대로 저희 먹는 회충약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활동이 거의 없는 겨울에도 맞는 게 좋다? 진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네. 아가 때 접종을 맞았으면 네. 1년 한 번씩 추가 접종이라 그래서 계절에 상관없이 뭐 우리 아이가 작년 11월에 접종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11월에 접종을 해주시면 되지만 네.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기로 감염이 되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모기가 많이 출현하는 3월에서 10월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아파트 같은 데도 모기가 충분히 건물 안에서 겨울에도 기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하실 같이 따뜻한 기계실에 있던 모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좀 안전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방사상충은 예방접종이 아니라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방약을 먹이는 거예요. 감염돼도 치료하면 완치된다? 세무? 중간? 동물들은 본능상 자기 아픈 걸 숨기려는 그런 게 있어요. 아픈 게 티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미 중기 이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네.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셀프로 해도 되나요? 자가접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병원에서 좀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접종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최고일 때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병원 갔는데 우리 강아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또 예방접종을 미룰 수도 있고. 그럼요. 다 건강적인 이상인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하고 접종을 네. 진행합니다. 제 심장사상충 약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이 독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국내에서 많이 쓰시는 제품은 20, 30년 이상 좀 안정성이 보장된 그런 약품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잠깐만 좀 갔어요. 용가씨 용가씨 구충하세요. 구충하세요. 구충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반려동물의 투약 형태도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먹이느냐 바르느냐 목걸이형 주사. 목걸이형은 뭐예요? 이 약이 목걸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네. 향으로 이렇게 계속 좀 진드기 같은 게 못 오게. 도마무 I've come to bargain. 6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좀 독해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보통은 뭐 먹이는 거랑 바르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바르는 거는 어디다 발라야 돼요? 입이 닿지 않는 곳에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 목 뒤는 그 부위에다 발라주시면 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액체설 있잖아요. 막 다 핥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발라요? 뒤통수의 3분의 2 아랫부분부터 바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어떻게 해도 입이 안 닿을 부위가 있어요. 네네. 구독! 좋아요! 약속! 아!